일본 역사 여러분들 보시려면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죠. 일본은 뭐냐면 천황 중심의 만세 일기입니다. 일대 천황부터 계속 천황가가 내려오면서 역사를 통치했다는 거죠. 일대 신무 천황부터. 이게 일명 황국사관. 자, 일본의 천황가 중심의 황국사관인데 보면요. 자, 이것을 뿌리잡기, 완전히 뿌리내리기 위해서 일본이 진행했던 교육체계, 제가 계속 언급하죠. 왜냐하면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 교육을 바로 우리나라를 어떻습니까? 잡아먹자마자 우리나라에 있는 사서, 옛날 대한제국에서 만들어냈던 모든 책을 다 수거, 압수하면서 그 다음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1920년 바로 조선총독부, 자기들이 만든 교과서를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아동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언제부터? 1920년부터. 자, 그때 다른 부분 말고 가야와 임나에 대해서 어떻게 조선 사람들에게 교육시키라고 지침이 내려왔는지. 자, 심상수와 국사 보충교재입니다. 여기에 이제 보시면 이제 100년 전에 우리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라고 이제 공부를 했는지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상고시대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자, 상고시대에는 뭘 했죠 보면요. 자, 조선 총독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아동들한테 뭐부터 가르쳐라? 한국의 고대사는 북부는 중국의 식민지, 남쪽은 일본의 식민지인 임나였다는 걸 가르치라는 것을 확실히 교수 요지로 내립니다. 한국사는 어때요? 자체적인 역사가 아니라 북쪽은 기자 이만 한사군, 그죠? 그다음 남쪽은 뭐다? 임나 일본부. 그래서 결국은 위에는 중국 식민지, 진하의 식민지, 진하의 영토, 밑에는 뭐 일본의 식민지, 임나 일본부라는 거. 그 두 가지를 가르치라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나오죠. 자, 뭐가 나옵니까? 여기 보면 본서에서는 김해에 있던 나라를 가라라고 이러고, 자, 자기들 이제 완전히 이제 맞추기 시작합니다. 임나는 넓은 의미에서 임나 제국들을 이럴 때 하나에 사용한다 하면서, 그 다음에 때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자, 마한과 진한, 신라, 백제의 두 나라 다 연결되면서 그런 지명을 전부 다 때 임나 지명을 한반도 백제 신라 쪽, 남부 쪽으로 계속 맞추는 작업을 합니다.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다 끌어들 다 버리는 거죠. 문제는 뭐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명이 같은 게 없어요. 없는데도 어때요? 있다고 만들어버리는데 이게. 만들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논리 속에서 만들어내면서 여기 보십시오. 자, 강의 요령.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킨다? 여기 보시면 신궁 황후는 신라를 친히 정벌하시고, 이게 나오죠? 신라를 친히 정벌하시고 그를 복속시킨 다음에 고구려와 백제의 두 나라도 복속시켰다는 것은 이미 서술했다. 이때 조정은 일본부를 임나에 설치하고 장군을 보내 장으로 삼아 한족, 우리나라입니다. 한민족. 한족의 영토를 다스리셨다. 자, 신라, 고구려, 백제의 삼국은 모두 일본에 조공했는데 특히 신라와 백제의 두 나라는 왕족을 일본의 조정에 볼모로 보냄으로써 속국의 예를 다하는 승리를 보였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자, 그냥 모르는 사람들 이거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그치 느끼시죠? 진짜 같이. 하지만 어때요? 여기에 여기 말하는 삼국이 과연 어디냐? 아까 제가 계속 언급하죠. 과연 이 삼국이 우리나라의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냐? 아니면 대마도에 있었던, 아니면 분국인 어떻습니까? 큐슈 쪽에 있었던 그거냐? 그런 것은 다 배제하고 전부 다 뭐다? 우리나라로 다 규정한 것이 지금의 우리나라 일본과 역사학계의 현실입니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그 지명을 그대로 어떻습니까? 들이다 된 인물이 아까 이야기했죠. 쓰에마스라는 양반. 제가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일부에서. 이 양반이 어때요? 1949년 임나 흑망사를 완성하는데 여기 보시면 안나, 가라, 졸마. 자, 이거 뭐죠?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우리나라의 가야사야의 지명에 나오는 지명하고 일본에 나오는 가야 지명이 같은 게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양반이 이 얼마나 천재인지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없는 지명, 안나를 어디로? 비슷한 뭡니까? 아라라 비슷한 게 안달 어디로 합니까? 함안으로 비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함안 박물관 가면 뭐다? 박물관 가면 안나라고 가르칩니다. 안나라고. 미치 관장합니다 이거. 자, 안나, 그 다음에 가라는 경상도 고령, 졸마, 송촌, 삼반의 다라는 합천. 자, 이야기했죠? 다라의 지명은 어디에 많다? 우리나라 합천보다 규슈 쪽에 다라 지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거기는 관심 없고, 그 다음에 자, 글성국회가 차붙대요. 하여튼 우리나라에 전부 다 갖다 끼 맞춰버려요. 우리나라에 끼 맞춰가지고 이렇게
말 그대로 때 우리나라에서 임나가 요거는 3부 때 여러분들 배꼽 잡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얼마만큼 가짜로 만들어놨는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완전히 임나 지민을 갖다 들이댄 인물이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한반도 임나 주장자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본이 가야 지방에 일본부를 두고 가야를 지배했던 것. 말은 어투는 틀린데 꼬라지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말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자, 일본이 가야 지방에 일본부를 두고 가야를 실제로 지배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물론 일본 사람들이겠죠. 일본 사람이고. 자, 가야 지방에 일본인은 지방의 일본인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본 조정에서 세운 기관이었다 주장하는 사람. 히데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냥 일본 임나 일본부가 한반도 남쪽에 있었다면 국민들한테 맞아 죽으니까 어때요? 그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된다? 아, 그거는 임나 일본부가 정치적 집단 아니라 교육했던 집단이다 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 사람들입니다. 요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뭐냐? 교육을 위해서 양국이 교류한 흔적이다. 결국은 임나 지명을 한반도에 살린 인물들입니다. 이병도 씨부터. 그러니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임나 지명이. 우리나라에 없는 지명인데 우리나라 남부에 전부 다 끼워 맞춰가 어떻습니까? 지금도 어디 논문 한 개 나오면 뭡니까? 아, 이것이 일본 석의 어떤 지명이라고. 논문이 요꼬라지가 나옵니다. 이게 임나 일본부가 극복이 되겠습니까? 지금 현실의 토대 속에서. 자,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 가지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죠? 자, 세 가지, 뭐, 임나 일본부를 있다 없다 주장하기 이전에 결론적으로 뭐냐?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뭐냐? 일본 서기의 지명이 한반도 내에 그대로 고착화되어 있다는 거. 이걸 판을 깔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순수 우리 역사를 한다면 어때요? 우리나라 가야사에 있는 지명을 가지고 가야사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일본석에 있는 지명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가야사가 연구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말은 다르게 다양하게 쓴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냐? 가야는 임나라는 공식을 증명해주는 학술입니다.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3부에서 만날 때는 자, 가야하고 임나가 진짜 같은지 우리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만 보신다면 이건 그냥 100% 거짓말로 드러나는 내용 맞습니다. 그 내용을 3부에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2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